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신앙을 고백해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더 할까요? 왕이신 내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회개할 마음으로 자녀들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사랑된 속을 용서하여 주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악한 죄인지 예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없는 종을, 연약한 종을,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삶 나의 생명도 나의 몸도 내 자녀도 내 소유도 모두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하나라도 악한 원수에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가 잘 이렇게 상고하게 되는 말씀인데 늘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우리 45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절 한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오직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이 마시는 잔을 제가 마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만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나도 마시기를 원하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셔야 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제 마음으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이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다. 이 길에 내 피를 뿌려야 하는 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은 그 마음을 아십니까?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신 주님 앞에 내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주님의 마음만큼이라도 내가 알아야 된다. 그 심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뭐 이래저래 생각할 여지도 없이 주님을 뒤돌아서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섰던 것은 자신이 돌아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선 것이 아니죠. 자신도 모르게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담력이 있는 사람도 사형틀 앞으로 걸어가게 될 때 장정도 오줌을 싼답니다. 그만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 활짝 놀라게 되는 이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가여이 여기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사람이다 그렇지만 유난히도 이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또 싫어하고 두려워한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옛날 조상적부터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귀신이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시큼한 저승사자가 탁 와서 내가 왔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나는 바빠서 못 간다 전하거라 뭐 이러지만 여러분 그건 유행과 가상에서나 그렇지 정말로 저승사라고 오면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막 손발이 얼어붙은 것 같지 막 꼼짝을 못해. 사실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뭐죠? 죽을 사자. 아이고 세상에. 아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지을 때 4층은 안 짓는데요. 그러면 죽는다고. 엘리베이터 짓는데도 4층은 빠뜨려놓고 그냥 올라간답니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죽음이 싫고 또 두렵습니다. 암을 치료하는데도요. 이 세계에서 정말 통계에 가장 그 키모테라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물요법 해가지고 막 독한 약을 넣어서 머리가 그냥 싹 다 빠지고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그 힘들다고 하는 키모테라피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암이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내가 암이구나. 내가 일찍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찌감치 포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괜히 비싼 약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진통제 먹고 통증만 약하게 하면서 내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럽니까? 아니요. 나는 절대 포기 못한다. 나는 절대 포기 못한다.
그냥 치모테라피 약 많이 주세요. 암을 죽여야 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온갖 발버둥을 치다가 아니 세상에 그냥 있으면 한 10년은 더 살 건데 괜히 병원 가지고 막 잘라내고 독 먹고 막 약을 먹고 이러다가 그냥 세상에 10년 산 것을 3년도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요. 그래서 멀쩡하게 병원 갔다가 아니 멀쩡한 분인데 가만히 놔두면 10년은 넉넉히 사실 분인데 세상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는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절대 그 말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죽음보다는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안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그러시잖아요. 다. 정말로 우리는 생명을 좋아하지 죽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지요. 그 십자가 모진 길을 주님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벼우니까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까 하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이 세상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죄의 싹시 사망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에 주님께서 피를 쏟아부어가지고서 내 죄를 다 눈과 같이 눈보다 더 희게 씻을 때까지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세상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뭐 어쨌단 말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절대 예수 같은 거 믿지 않는다고,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너무 무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도 드시죠? 아무도 안 드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얘들아,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제는 괜찮다. 여러분, 옛날에 어린아이들 수영 가르칠 때 아이들 데리고 물에 넣으려고 그러면 애가 막 그냥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빠가 어떡하죠? 우리 애기하고 비슷한 동작으로 물속에 퐁당 들어가가지고 꼬르르 가다가 까꿍 하고 애기가 그러면은 그 애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우 저거 되게 재밌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우리에게 까꿍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제는 그 죽음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봐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증거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증거로 있을 때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증거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심판해서 사망해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 다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나요?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나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주인이 지금도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복권에 당첨되면 그 복권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복권 주인이 돈을 타는 거지 내가 복권 한번 탔다고 해서 아니 그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서 상금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잘 알죠? 한평생을 거지로 살던 우리 거지 총각이 하루는 복근에 당첨이 되어서 팔자를 고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오랜 세월 내가 지금 30년 세월을 거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거지 팔자를 모면하고 이제 내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여튼 그 복근을 보면서 혹시나 바람에 날려갈까 누가 빼뜨려갈까 싶어서 이 깡통 맨 밑바닥에다가 복근을 바풀로 탁 붙여놨습니다.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어느 날 한강다리를 바람이 부는 그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그 한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고생했던 생각 정말 거지로 괄시받았던 생각 죽고 싶었던 생각 다 들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잖아요. 강물이 흘러간 같이 그냥 다 이제는 내 인생에 새로운 팔자가 열렸다 이러면서 아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격이 돼가지고요 그냥 그 깡통을 가라 깡통을 한강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아 그 깡통 밑바닥에 복근을 붙이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을 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 되면 내가 손해인데 볼 것도 못 보고 갈 것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아유 안 되는데 아유 세상에 아니 계산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계산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그리 걸듯이 걸고 다니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형편에 따라서 그냥 걸었다가 벗겼다가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 중심 깊은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사관님이 이 말씀 참 희한하죠. 서로 수의한 것도 아닌데 우쭈게 그렇게 제가 할 설교를 세상에 정사관님이 이미 다 해버렸어. 그래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인, 네 인생의 왕이 맞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주인은 여전히 자기라. 주님은 이 길로 가길 원하는데 흥! 예수님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길 가는 거 싫어요. 나는 이리 갈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아픔에서 그 사망길에서 건져내기 위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믿는다 하면서 나는 그런 길 가기 싫어요. 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게 편한 길,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물론 가는 것은 우리 자유이지만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막 바로 이 말씀이 맞다고 전하기까지도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편한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길은 아예 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좁은 길, 협착한 길, 평탄치 못한 길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에는 너희가 정말로 그런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감사하며 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지금 저 자신을 생각해도 아, 내가 믿는다 하면서 살아온 이 길이 내가 참 너무 잘못된 길이 많았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길이 많았구나. 정말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절대로 내가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걸어왔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마귀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바로 마귀 자식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정말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난이 있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그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의 길로 가지 말고 정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자리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물으시는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도 갈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진정 모시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그 잔을 마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 이제부터는 나귀를 타지 마시고 저를 타고 나를 타고 주님 가신 그 길로 나도 갈 수 있도록 나를 타고 가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사망 고통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두려움 속에 악한 마귀와 함께 지내야 했던 저희를 아버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 하늘에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제는 주님이 저를 타시고 주님 가시고자 하는 길로 가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길이 마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옵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해 주 안에서 거듭나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심을 믿으며 살리어매 사랑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의 사랑의 주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 내가 이 험한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왕이 되시니 세상의 억울함도 세상의 고난도 핍박도 내가 이겨내며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귀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